잔순이 작가의 좌충우돌 여행기. 안녕하세요. 오늘 수환 작가를 놀라게 한 것은 수환 좋은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지는 힐링에서 청산도입니다. 청산도 사로리 사로리 났다. 청산도는 지금 유채꽃으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데요. 진짜 유명하죠. 아 예쁘네요. 봄이네요. 유채를 몸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아 온몸으로 유채를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명만 보다가 이 언제 가는 오고 근데 한번 오고 말 태산인데 오늘 왔습니다. 드디어 만나셨군요. 아니야, 아니야. 아 서편지에 또 배경이니까 여기가 어? 아, 그 장면을 또.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다들 여기 오시니까 흙이 아주 오르시다마요. 절로 발걸음이 느려지는 풍경,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전달해 드려야지요. 이곳이 바로 청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오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 게 지금 꽃이 엄청 만발해 있고, 어머, 꽃 화관을 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너무 예쁘게 지금 화관을 하고 계셔가지고. 지나가시는 분이 주셨어요. 어, 진짜요? 어, 오늘 빨간색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오늘 좀 5초 있어야 괜찮았나요? 어, 저희 오늘 수박이에요. 수박이에요? 카메라가 장난 아니신데요, 이거. 아, 그리고 장비가, 오. 그러니까요. 아, 예쁜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아니요, 핸드폰이 짱이에요. 조절할 게 많아가지고. 네. 휴대전화 좋죠. 아. 잘 나온다. 오, 근데 빨간 옷 입고 수환 작가가 가니까 정말 쨍하죠. 좋은 팁인데요? 여기서도? 수환 좋은 팁. 그런데 청산도에 유채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다른 게 있어요? 섬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 청보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진짜 멋있네요. 와. 반 옆을 지나가는 어르신들. 어머님들 어디를 지금 가시나 봐요. 어디 가신 거지?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려고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손으로 옛날 방식대로요. 아 예전에 하시던 네. 그대로. 예, 예. 요게 근데 논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요 논 이름이 뭐예요? 구들장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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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도에만 있다는 이것. 물이 부족한 척박한 땅에서 돌을 쌓아 만든 논인데요.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통수로가 특징입니다. 아 수로가 또 있군요. 멋진 아이디어네요. 자, 그렇다면 수환 작가도 모를 심어봐야죠. 아, 모내기 합니다. 와, 줄 맞춰서. 어머, 약간의 인상은 완벽해요. 와, 어이구. 잠시만요. 아니, 서 있을지도 발을 적게 걸으니까. 넓게 걸려요? 발을 넓게. 오메. 착크. 오메, 콕콕콕. 너무 얕지도 깊지도 않게 심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 생생정보 난리다. 생생정보 난리야. 아니 그렇게 비워둔 게 딱 그 멈춰가지고 비 안 오잖아. 올해 첫 모예요? 청산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우와. 어머님들 손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갖다 놓고 연습한대요. 아, 저 줄에 맞춰서 심는군요.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줄은 모르겠어요. 아, 소중함을 또 알겠네요. 많이 먹어야 돼. 우리가 농사 지었으니까. 야. 어머, 어머.
맛있게 먹겠죠 이제. 그러고 한마디지 넘빼미가 하늘같이 식어 좋네. 식어 좋다. 무슨 뜻이냐면 너니 한마디기 여기 한마디기가 다 심어가고 이제 한마디기 남았네 이 소리예요. 어우 다 함께 하니까 눈을 금방 채웠는데요. 우와 다 했다. 오 우야 우야 짱 뿌듯하시겠어요 어머니. 뿌듯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후엔 뭐지요? 그렇지요. 새참 먹어줘야지요. 축하해요. 여기는 농사 대풍 되시오. 아 시원하시겠네. 얼마나 갈까요? 짱이요 짱. 겁나게 맛이 부어지니까 김치 잡수. 할인도 좋아. 저기요. 아, 달아요. 청산도 논밭에서 바다로 눈을 돌리면요. 와, 드셔본 적 있으세요? 뭐 봤어요? 맛이 어떻던가요? 꿀맛. 꿀맛? 담백하고요. 비리지 않았어요? 뭘 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먹으면 힘나고 건강이 맛있습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강추! 어째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럼 지금 드시는 거 완도 하나 떠오르는 그거 아, 그건가요? 여기 있네요 진짜 전부? 우와! 오. 오늘의 주인공 전복입니다.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 완도 바다의 황제인데요. 한창 초봄에 새로 돋아난 신선한 다시마를 먹는 시기랍니다. 오, 룡룡룡 다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크게 잘 자라겠죠. 그럼요, 그럼요. 미역을 먹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미역 끝나고 지금 다시 맛이죠. 겨울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고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복이 지금 먹은 건 제일 맛있어요. 귀하디 귀한 몸인 만큼 완도 청정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라는데요. 어우 남다른 크기예요. 사람이 먹는 거 다시마. 아, 당연히 먹을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먹어요. 와 빛깔 보셔요. 와 이거 수환 작가가 한 입에 먹을 수 있겠어요? 얇으니까 엄청 연해가지고 이거 초장 찍어 먹으면 그만일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뺏어 먹지 마요. 전복 서운해. 그런데 양식장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몇 마리나 키우세요? 많이요? 많이 쓰요? 많이 쓰요? 많이 쓰요. 한 250만 마리죠. 250만 마리? 와. 과연 우리나라 최대 전복 생산지 답네요. 겨우내 잘 먹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복을 꺼내봅니다. 어떻게 수환 작가 잘할 수 있죠? 야, 떼는 것도 이리겠네요 이거. 잘 떼실 것 같은데? 어 이거 근데 돈가스 칼 아니에요? 돈가스 칼.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무딕할 수 오히려 상태가 생기니까 돈가스 칼이 적당하다. 아 딱 적당하다. 얘가 아주 딱이네요. 경양식집 아닙니다. 잘 떨어진다. 양식장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전복들을 슉슉슉. 그런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어머야. 아니겠어. 마지막으로 선별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회전 초밥이 떠오르는 이 선별 기기에 올려두면요. 이거 뭘 분류하는 거예요? 와, 같이 올라가는 게 진짜? 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품으로 내려고 이렇게. 저길 가도 저 자리에 떨어지잖아. 와, 신기하다. 아, 여기 떨어지던다는. 안 됐어요. 정신 내려요. 저 떨어집니다. 쇼쇼쇼. 이 손에 가면 매장에 따라서. 아. 매장에 따라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어, 남녀 남수 구분. 아, 매장이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 녹색은 암컷. 아, 황백색은 수컷. 아, 내장 색으로 성별을 아하. 구분하는 거네요. 어디가 아는 척 해야겠네요. 어, 설마. 우와. 바로. 색깔이.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색깔이. 와, 그러니까 약간 살구빛. 어머나. 어. 얼마나 쫄깃하고 담백하고 맛있을까요? 어, 네,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이 엄청 빠르시다고 다들 지금 놀라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열일하신다고. 와, 진짜 커요. 그리고 장벽이 와, 지금 살아있어요. 싱싱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죠? 이거 눈물이 청정바다에서 나와갖고 물도 좋고 바닷물도 좋고 혓바다 치고 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전복 먹으러 갈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름같이 노래. 오.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타고 싶다. 완도 앞바다로. 완도까지 완도 쭉. 아, 이 빨리 가야 됩니다. 가고 싶네. 역시 가자. 아, 아, 이거 좋죠. 아, 저복 먹으러 갈래요. 렛츠고. 아, 저 먹고도 싶다. 어, 이거 뭐야? 어, 튀김인가요, 설마? 와, 전복 튀김. 이야. 칠리 소스. 차차차. 전복 전수. 설마 이것은? 오늘은 뭘까요? 버터구이. 버터구이? 구이구이. 참기름으로. 감칠맛이 두 배. 전복 먹으러 갈래. 맛있겠다. 아, 진짜. 이 기분 따라. 전복 먹으러 갈 전복장. 이 노래 전복장. 이렇게 섞어서 야채랑 같이 드셔야 돼. 어, 이거 진짜 꼭 먹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이거 보면 면치기 한다. 아, 입맛 미치겠네. 전복장의 맛이야.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 참기름 구이. 오. 진짜 고소할 것 같아. 향긋한. 해볼게요. 무조건 들어가죠 이거.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두 마리도 넣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맛있죠. 이게 입안 가득 차니까 더 맛있네요. 아, 이것도 맛있죠. 내장에다가 네. 같이 살짝 얼려 엉켜서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향이 엄청 신기하죠. 이렇게 비비는 거네요. 살짝 얹혀서 이제. 엄청 향이 이렇게 하셔서 입이 이제 좀 보셨죠? 이게 퍽 쏜 좀 있어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내장 더하기 내장. 속상해지는 내장. 그런데 수환 작가가 마음 놓고 전복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완도군에서 하는 이벤트 덕분인데요. 사전에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을 하면요. 돈을 돌려줍니다. 완도군 내 관광지, 숙박, 식당 등 총 56곳의 업소에서 사용한 경비 중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네요. 솔깃하네요. 게다가요, 할인 혜택이 있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할인까지? 정말 완도까지 가기만 하면. 슬기로운 완도 여행. 어머.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웠던 오늘. 오늘도 수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